안녕하세요. 타론 뉴스 해미 리주원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별자리로 여러분들에게 만나는 날이죠. 지금부터 8월 셋째 주, 자, 그러니까 8월 11일에서 8월 19일까지 별자리별 타로 운세와 그리고 타로 카드로 보는 운세를 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운세가 되죠. 자, 그래서 처음에 양자리부터 할 건데 우선은 8월 셋째 주에 별자리의 어떤 중요한 움직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조금 드리고 갈게요. 8월 11일. 자, 그러니까 일요일 밤이죠. 지금 뽑고 있는 오늘 22시 40분경에 뭐가 역행해서 순행으로 돌았습니다. 뭐가 될까요? 자, 목성입니다. 목성. 자, 목성이 역행해서 이제 순행으로 돌아서게 되죠. 오늘 밤입니다. 오늘 밤. 돌아서게 되고 그러므로 해서 누가 좋겠습니까? 자, 사수 자리 여러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운이 되겠죠. 오늘 돌아섬으로 해서. 자, 그리고 내일 8월 12일 날 수성이 자, 드디어 역행을 하다가 계자리에서 역행을 하다가 지금 사자자리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몇이냐? 04시 47분에 수성이 사자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사자자리에 태양이랑 그리고 금성이랑 화성이랑 수성이 이제 내일 되면 4개가 오글오글 들어앉아가지고 사자자리 안에 다 있는 모습이 되죠. 그래갖고 이게 이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스텔리움이라고 합니다. 에너지가 모두 그곳에 집약이 되어 있다가 되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8월 12일 날또 월요일이죠. 이때 또 중요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내일입니다. 자, 천왕성이 역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황소 자리에서 역행이 일어나기 때문에 황소 자리 분들이 여러 가지 사건이 벌어지겠죠. 자, 그리고 천왕성은 사실은 우리가 토성까지가 제가 지금 인도 점성학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인도 점성학에서는 점성가를 베딘가 조티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천문을 읽는 사람으로 이제 지칭을 하게 되는데, 인도 점성학에서는 어떠냐면 토성까지밖에 인정을 안 합니다. 칠행성에다가 뭘 인정을 하냐면 인도 점성학에서는 특히 달을 소중히 하거든요.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 알고 계시죠? 케투하고 라우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케투하고 라우가 뭐냐? 남교점, 북교점입니다. 달의 황도와 태양과 달이 만나는 교차 지점이 남교점, 북교점이 되죠. 그래서 인도 점성학에서는 토성까지와 그리고 그두 개가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서양 점성학에서는 천해명까지가 들어가게 되는데, 천해명은 보이지 않는 별로 보고, 임도점성학에서는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게 있기는 한데, 어쨌든, 8월 12일 날 천왕성이 역행함으로 해서, 자, 천왕성은 어떤 별입니까? 독특함의 별이고, 그리고 약간은 또라이 같은 별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한 예측 못하던 어떤 사건들이 벌어진다. 자, 그러면 황소자리는 뭘 상징하는 별자리입니까? 금전을 상징하는 별자리죠. 그래서 돈에 예측 못하던 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고, 자, 그러면 황소자리 분들이 천왕성이 이상한 게 역행하기 때문에 또한 이거는 어쩌면은 행운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자, 복권 사야 됩니다. 복권, 황소자리 분들, 자, 복권 한번 역행하는 기간 동안 한번 사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또 우리가 예측지 못하는 어떤
행운이냐 불행이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질 수 있겠죠. 제가 어쨌든 권장합니다. 황소자리 분들 사면 좋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래서 천왕성의 역행 동안에 조금 색다른 일이 벌어질 것이다. 자, 각기 별자리별로라고 보고 자, 그다음에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8월 15일 날 목요일 날 무슨 일이냐면 그날은 만월이에요. 만월. 자, 만월이 뭡니까? 달이 꽉 차오르는 날이죠. 그래서 계속 제가 인도 점성학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인도 점성학 지금 교육 과정에 최고의 과정에 제가 공부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그거를 제가 잘 배워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어쨌든 인도에서는 그 만월과 신월이 되는 날을 굉장히 긍정적인 날로 보고 그 날은 우리 교인들이 교회 가는 것처럼 복장을 깨끗하고 예쁘게 하고 여자들은 엄청 장식을 하고 그렇게 하고 실제로 사원으로 간대요. 자, 그렇게 해서 가서 그 기쁨을 그리고 그 예식을 다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점성을 공부하는 우리들로는 달의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고 특히 인도 점성학에서는 그거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긴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월하고 만월을 꼭 기억을 해서 예를 한번 다 해봅시다. 자, 그러면 어떤 행운이라든지 그 에너지들이 어떻게 오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8월 15일은 우리가 물병자리에서 만월이 일어나는데 자, 물병자리에서 만월이 일어납니다. 자, 물병자리는 무슨 자리입니까? 자, 모두를 위한 자리가 되죠. 자, 그래서 12궁도에서는 11궁을 상징하는데 나를 위한 자리가 아니고 만인을 위한 자리가 물병자리다. 자, 그러니까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모든 직장이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모든 동료들도 다 같이 잘 되게 해주세요. 자, 그리고 제가 저번에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그 기도를 달 기도를 할 때는 이루어진 것처럼 기도하라. 그러면 우리 모두 잘 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폴라리스 타로 카페가 다 잘 돼서 정말 고맙습니다. 타로 뉴스가 정말 많이 들어주는 구독자가 많아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루어진 것처럼 달 기도를 하라.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달이 차오르기 3일 전부터 그 에너지가 굉장히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다 했죠. 그러니까 달 차오르기 3일 전부터 해서 달빛도 많이 쬐시고 그리고 달 차오르는 만월날 그 달빛이 이번에 만월 시각이 언제냐면 21시 30분입니다. 자, 9시 30분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곳에 가셔서 달의 에너지를 많이 취하시고 그리고 모두 이루어졌음에 대해서 기쁨의 기도를 하시면 아주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인연이 되시는 분들 합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 직장에 나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자, 그러면 좋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8월 18일 날 화성이 전여자리로 입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게 이제 16시 8분이 되는데 이게 화성이 전여자리로 입궁하는 게 사실은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전여자리는 뭘 상징하는 별자리죠? 자, 직업이라든지 거기에다가 건강을 상징하는 별자리가 되기 때문에 아마 8월 23일에서 9월 23일까지는 별자리별로 건강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이 대두될 거라 봅니다. 자, 그러면 혹시나 아프시던 분들이 발견이 되거나 내지는 좀 더 어떤 건강에 대해서 좀 다운이 되거나 별자리별로 전부 다 이 휴가껏 여름 끝에 뭔가 건강에 대해서 챙겨야 되는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것이다. 자, 건강에 대해서 어쨌든 운동하시고 술도 좀 자제하시고 건강에 대해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여자리로 그 화성이 들어갔기 때문에 자, 그거는 우리가 전체적인 운으로 저는 받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저는 아직까지 지식이 짧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8월 23일에서 앞으로 오는 9월달은 조금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챙기면서 넘어가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8월에 굉장히 특징적인 게 또 하나가 뭐냐면 8월 1일 날 신월이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8월 15일 날 만월이 있고 또 뭐가 한 번 더 있냐면 이거는 2, 3년 만에 오는 건데 8월 31일 날 신월이 한 번 더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여자리에 신월이 다시 일어나게 되거든요. 자, 그러므로 해서 이게 한 달 안에 신월이 두 번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좀 특징적인 일로 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저번에 사자자리의 신월 기도법은 말씀드렸고 다음에 8월 31일 날 일어나는 신월에 대한 기도법은 제가 다시 다음에 별자리 안내를 할 때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간은 숙명이냐 운명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운명에 맞서서 숙명에 맞서서 운명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정보가 주어졌을 때 그 정보를 믿고 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인연이 되셔가지고 자 보름달에 기도하세요. 내지는 신월에 기도하세요. 자 그리고 원하는 거에 대해서 기도하세요. 자, 하시는 분들은 저와 인연이 되어서 저는 그 메시지를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거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요 만월이 끝나고 나서도 달빛의 에너지는 공명이 된 것처럼 오랜 동안 머문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달빛 에너지를 많이 쬐시고 좋은 성취하시고 자, 건강한 8월 셋째 주 우리가 또 한번 지내봅시다. 자 그러면 제가 앞에 쭉 카드를 늘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선은 어떤 행성이 나의 영향력을 주는가, 나는 어떤 별자리처럼 살아야 하는가, 어느 하우스에 에너지가 있는가. 자, 그리고 제가 공부하고 있는 이게 지금 호환석이거든요. 그래서 원석의 에너지는 어떤 힘에 대해서, 파워와 에너지에 대해서 제가 4장의 카드를 뽑아서 이 타로 운세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를 받으시고 긍정적이게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자리는 이번에 정신을 바짝 차리자, 흐트러지거나 나태한 모습을 보이지 말자, 적당한 긴장을 유지하자. 자, 양자리가 지금 8월 말로 갈수록 뭔가 열심히 일해야 되는 어떤 구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나태해지시면 안 되고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자, 애정운은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날짜는 13일, 16일, 물건은 음악, 장소는 쇼핑몰, 색상은 핑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양자리는 이번 주에 어떤 행성의 에너지를 받고 있는가? 자, 그 다음에 어떤 별자리처럼 행동해야 하는가? 그 다음에 어느 하우스에 이슈가 있는가? 자, 그러면 어떤 원석의 처방전을 받으면 좋은가?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다 뽑았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로 어느 행성? 자, 이것은 키론입니다. 자, 요 키론의 어떤 별이 뜨는데요. 자, 키론은 치유의 별입니다. 이 별은 치유의 별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양자리들은 자신의 감정이라든지 뭔가 내가 어느 곳에 가면 정말로 치유가 되고 행복해지는가, 내가 심정적으로 치유가 되는가를 한번 이번 주에는 생각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감정적으로 치유하는 것과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어느 별자리? 자, 사자자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행동하라, 뜨겁게 행동하라. 자, 그리고 뭐처럼, 사자처럼. 자, 어쩌면은 세세한 것은 좀 신경 쓰지 말자. 좀 뽀대나는 거, 멋진 거. 자, 그런 것과 관련 있는 게 이번 주에 어떤 양자리의 별자리의 에너지입니다. 자, 그리고 메타우스
자, 이거는 파라우스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파라우스도 약간 정신적인 겁니다. 이 기론처럼 파라우스도 정신적인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파라우스는 어쩌면 숨겨진 돈이 있는지도 몰라요. 여기 지금 반지가 보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어쩌면 숨겨진 돈이 있을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에너지는 이번 주에 자, 사자 같은 너무나 현실에 집착하는 거 내지는 너무나 보이는 거 이런 거는 조금 무시하시고 치유를 하는 거. 자, 그리고 우리 현실적인 삶보다 안 보이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는 거. 근데 이거는 지금 물질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거에 물질이 포함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물질이 포함되는 것에 관심을 가지자. 양자리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자, 별은 뭐냐? 이게 터키석이네요. 자, 터키석이거든요. 자, 터키석은 터키석이 되고, 자, 터키석은 그러면 에너지를 가지고 있느냐? 터키석은 이게 여행 시에 갖고 다니면 수호석으로도 좋고, 그리고 공황 장애나 우울증이나를 극복할 수 있고, 또는 이거 터키석은 어떠냐면요. 부정적인 에너지를 주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약간 치유석, 이 치유와 조금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는 약간 전체적으로 이제 종합을 해보자면 양자리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는 좀 대범하게 행동하시고 거기에다가 너무 현실에 집착하지 마시고 내가 치유하는 쪽으로 해서 자, 긍정적인 기운을 많이 살려보자. 그리고 조금 근거리나 편한 곳으로 여행을 하셔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요게 애정운으로 봤을 때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고 나오죠. 자, 그런데 적당하게 긴장을 또 하셔야 된다고 나오죠. 그래서 너무나 그거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완전히 나아버리지는 마시고, 자, 적당한 선에서 뭔가 관심은 계속 가지시되 자신을 치유하는 쪽으로 해서 이번 주에 자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부정적인 에너지는 주방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또 너무 우울하게는 생각하지 말자. 자, 사자 자리는 우울한 기운이 없죠. 자,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황소 자리가 되죠. 자, 황소 자리는 지난 일이나 과거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자. 흘러간 일은 빨리 잊자. 현재와 미래만 생각하자.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자. 자, 어떻습니까? 황소자리들은 새로운 것을 하면 좋다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너무 과거에 집착하지 말자. 이게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자, 애정운으로 봤을 때는 새로운 사람과 만남을 피하세요. 그리고 바깥 활동을 줄이자. 이건 제가 볼 때는 천왕성이 역행해서 그런 것 같아요. 자, 행운의 날짜는 15일과 18일. 물건은 책, 장소는 바닷가, 색상은 블루. 아시겠죠? 자, 그래서 과거에 연연해 하지 말고 흘러간 일은 잊어버리고 이거 다 천왕성의 영향입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사람과 연애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자, 어느 행성의 에너지. 두 번째, 어느 별자리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어느 하우스에. 자, 그 다음에 어떤 원석의 파워의 에너지를 가지면 좋냐. 자, 이렇게 해서 자 한번 자 황소 자리 거 보겠습니다. 자, 황소 자리는 의외로 토성의 에너지가 뜨네요. 자, 그러면 견디고 그리고 연연해 하지 말자고 했는데 쭉 밀고 가는 어떤 에너지는 필요합니다. 토성의 에너지는 기다림이고 그다음에 견딤이고 언젠가 기필고 승리하리라는 에너지를 가지게 되는 것이 토성의 에너지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연연해 하지 않는 반면 잊지는 말자가 요게 세턴의 에너지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자, 버고입니다. 자, 처녀 자리는 분석하죠. 분석하고 성실하고 완벽주의자적인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타로로 보이는 이번 주에는 이거는 세세하게 체계적으로 기다림으로 분석하라는 어떤 카드가 뜻입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자, 이거는
11하우스네요. 자, 11하우스가 되기 때문에 11하우스는 요 주변 사람과 같이 하는 하우스거든요. 그러면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혼자 행복해 하는 것이 아니고 자, 사회적인 동아리, 모임, 그리고 자기의 어떤 철학적인 것과 같은 어떤 맥락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같이 하면 좋다. 이렇게 나오네요. 이번 주에는 자, 좋다. 이렇게 나오고 자, 그다음에 원석의 에너지는 자, 옵시디언입니다. 옵시디언. 자, 그러면 옵시디언은 어떤 에너지를 가진 원석이냐 하면 자, 옵시디언은 자, 적극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게 해 주고 재능을 개화시켜 주며 영혼을 성장시켜 준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자,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셔서 이번 주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는 어떤 에너지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과 자, 너무나 친한 사람들 말고 자, 주변에 어떤 그러니까 막 식구라든지 친구라든지 애인이라든지 너무 친밀감으로 있는 사람들 말고 조금 사회적으로 어떤 연류가 돼 있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어떤 운이 황소자리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옵시디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옵시디언은 적극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게 해주는 어떤 에너지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요거를 생각하시면서 계시게 되면 옵시디언 한번 쳐다보세요. 계시게 되면 뭔가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에너지가 됩니다. 근데 이 옵시디언, 원래 옵시디언은 까만색인데 이건 하얀 거하고 까만 거하고 특별히 같이 섞인 옵시디언입니다. 그럼 어쩌면 양면을 보게 하는 그땐 에너지가 또한 있는 원석입니다. 이 원석은 자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황소 자리는 자 그렇다. 자 그다음에 쌍둥이 자리입니다. 쌍둥이 자리는 당신의 노력과 땀이 결실을 맺게 하는 시기이다. 주저하지 말고 힘을 내자. 어려운 일이 있어도 너무 걱정하지 말자. 머지않아서 새로운 해결책이 생긴다. 자 그래서 쌍둥이 자리 분들 이번 주에 더욱더 힘을 내서 걱정하지 말고 뭘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애정운으로 봤을 때는 연인에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자. 유머 감각을 키워보자. 자, 행운의 날짜하고 물건하고 장소하고 바닷가는 이번에 쌍둥이 자리가 제가 자료를 찾고 있는데 이번에 업데이트가 안 됐어요. 자, 그래서 쌍둥이 자리는 이번 주에 패스. 자, 그래서 쌍둥이 자리는 자, 쌍둥이 자리 분들은 이번 주에 무슨 이게 불극이 그게 뭐로 보입니까? 뭐냐면 비너스거든요. 비너스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쌍둥이 자리 분들은 아름답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아름답게 보이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의 어떤 관점이 있다. 그래서 사랑받는 것, 사랑 주는 것, 그리고 예쁘고 좋아하는 것과 어떤 이번 주 행성은 금성이 그대를 비춰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거나 그리고 예쁘게 하거나 자, 그런 어떤 게 굉장히 좋겠죠. 자, 그다음에 요 별자리로 봤을 때는 그래도 목표를 잊지 않고 체계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뭐와 관계되면서 자, 영적인 거, 종교적인 거, 그리고 긴 모습의 그림을 그리면서 공부하는 것과 굉장히 연관성이 크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금성이 그대를 비추고 체계적으로 열심히 하면서 뭔가 그 종교적인 거, 긴 공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종교적인 그리고 철학적인
그런 것과 연관되면서 써먹을 수 있는 공부를 하게 되면 좋다. 자, 그리고 큰 일이 있으신 분들은 뭔가 외국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고, 자, 그리고 조금 깊이 있는 공부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원석은 뭐가 되냐면 우나카이트죠. 전에도 한번 나왔는데 요게 우나카이트는 종료 의식과 신뢰를 높여주고 조화를 이루게 하며 집단 치료에 유용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나 친구들과 동료들과 같이 하게 되면 굉장히 긍정적인 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크게 나쁘지는 않죠. 자, 그 다음에 쌍둥이 자리 다음에 우리가 자, 개자리가 되죠. 자, 개자리는 흐르는 물처럼 부드러운 처신이 필요하다. 무리한 일이나 계획은 피하자. 안 되는 일에 매달리거나 미련을 갖지 말자. 애정은 가까운 곳에 없으신 분들은 짝을 찾아보자. 자, 그리고 있으신 분들은 오해가 될 만한 언행은 삼가하자. 그리고 날짜는 14일과 18일이 길일이고 물건은 손목시계, 장소는 공항, 색상은 브라운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개자리들은 흐르는 물처럼 처신이 필요하다. 근데 개자리들은 조금 약하시잖아요. 그죠? 왜냐면은 개자리들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엄청 좋아하고 사랑하는 뭔가 집착하는 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 주에는 그거 내려놓으시고 어쨌든 조금 흐르는 물처럼 처신하면 좋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어떻게 하면 좋은가? 타로 카드로 제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개자리들. 자, 개자리가 이번 주에 행성은 키론이 나왔네요. 자, 아까 나왔던 것처럼 치유의 에너지를 상징하는 것이 키론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내가 어떤 치유의 에너지를 가진 행성이 나에게 도움을 준다. 그러면 아픈 곳이 있거나 치유해야 될 것이 있거나 이럴 때 자, 키론이 나에게 별을 쏘기 때문에 어쩌면 치유가 가능할 수도 있다. 자, 그렇게 보면 아니면은 내가 편안하고 나의 심신이 어떤 치료가 되는 장소와 연관하면 좋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다음에 똑같이 리오를 뽑았네요. 아까 어느 별자리와 똑같죠. 그래서 사자처럼 사자라는 것은 활동적이면서 적당하게 눈 감아주면서 어떤 왕이면 되는 어떤 근성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왕처럼 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개자리가 쉽지가 않겠죠. 자, 그다음에 식스하우스. 자, 육하우스죠. 그러면 육하우스니까 육하우스는 건강의 하우스면서 그리고 이 봉사의 하우스거든요. 그리고 직업의 하우스이기도 하고. 자,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는 요 개자리들이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좀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운동을 해야 하는가, 나의 치유 에너지가 어디 있는가,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떤 곳에서 편안해질 수 있는가, 치유가 될 수 있는가. 자, 그것을 자신을 위주로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넷입니다. 자, 가넷은 뜨거운 원석이죠. 뜨거운 원석이면서 가넷은 어떤 거냐면 사랑과 헌신을 고취시키고 의지력을 강화시켜주며 용기와 희망을 준다. 자, 힘내세요입니다. 파이어입니다. 자, 그리고 가넷은 서양의 어떤 요 경명과 똑같은 존재죠. 그래서 가넷은 알게 모르게 이게 뭔가 액막이라든지 축복이 있는 어떤 원석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가넷이 그대들에게 맞다. 자, 그러면 붉은색의 어떤 기운이 좀 맞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넷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거죠. 에너지가 사랑과 헌신을 고취시키고 자, 의지력을 강화시킨다. 자,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개자리들은 어쨌든 그렇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사자자리부터 또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자자자리는 만사가 귀찮은 한 주다. 마음을 가다듬도록 노력하자. 할 일은 해야 한다. 자, 그리고 애정은 한두 번 실패에 포기하지 말자. 그리고 마음을 늙게 쓰자. 그리고 행운의 날짜는 13일과 17일. 그리고 물건은 보양식. 아, 물건은 컴퓨터. 장소는 마트. 그리고 색상은 네이비. 그렇게 되네요. 그래서 자자자리 분들 이번 주 이상하게 힘이 좀 빠질란가 봐요. 자, 그러니까 조금 힘내시고 자자자리 특징대로 열정적이게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우리가 자, 조언으로 봐서 카드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꾸 같은 게 나와가지고. 자, 그 다음에 원석은 합시다. 왜 이러고 계속. 자, 자자자리에 어떤 행성. 자, 베스타가 나왔네요. 자, 이게 아까 또 뽑았던 거하고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여신을 의미하는데, 자, 어떤 신이냐면 부엌의 신을 의미하면서 뭔가 여성의 힘으로 치유의 에너지를 주는 어떤 신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성의 어떤 에너지로서 치유를 하시면 이번 주 행성이 그런 행성이 힘을 주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어떤 별자리처럼 리브라 사랑하는 사랑과 함께라는 별자리가 나왔네요. 그래서 리브라는 상대방의 별자리면서 중립의 별자리면서 둘이서 같이 하는 어떤 사랑의 별자리를 리브라는 상징하게 되죠. 자, 그리고 메타우스. 자, 그 다음에 오하우스의 사랑으로. 자, 이번 주에 완전 사자자리가 사랑 카드가 떴어요. 자, 그러면 좋아하는 어떤 사람들과 함께 사랑의 에너지를 가지고 보내게 되시면 굉장히 긍정적일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원석의 에너지는 투어말린, 아니, 25번이 봅시다. 25번이. 이게 굉장히 특이한 원석인데요. 이 원석이 뭐냐면 투모르 디에 라이트라는 원석입니다. 투모르 디에 라이트라는 원석인데 이거는 명확하고 자기관리가 잘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며 정리하고 체계화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자 어느 능력과 집중력을 높여주는 원석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원석은 잘 못 보고 상당히 이거는 어려운 원석이에요. 자, 어쨌든 자기 관리와 어떤 집중력을 높여준다. 근데 여기 태양의 어떤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러므로 해서 요 사자자리와 굉장히 잘 어울리는 불의 에너지를 가진 원석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원석이 두모르 티에라이트 굉장히 어려운 원석이에요. 그래서 명확하고 자기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어떤 원석이기 때문에 이 원석의 처방대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시면서 이번 주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와 사랑하는 사람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처녀자리가 되죠. 처녀자리는 솔직하고 정정당당하고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 손해를 봐도 정직하게 행동해야 한다.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어야 한다. 자, 그래서 처녀자리 이번 달 모토는 뭐다? 이번 주 모토가 정정당당하자, 숨기지 말자가 됩니다. 자, 애정운으로 봤을 때는 첫인상만으로 상대를 판단하지 말자. 그리고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오래된 연인들은. 자, 날짜는 행운의 날짜는 12일과 17일. 물건은 보양식, 그리고 장소는 미용실, 그리고 색상은 화이트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게 좋다고 하네요. 뭡니까? 그 미용실 좋다고 하니까 이쁘게 하시는 것도 이번 주에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피터입니다. 자, 처녀 자리는 이번에 그대를 비추는 별들은 주피터라고 하니까 목성의 에너지는 상당히 긍정적인 에너지죠. 자, 그래서 사업의 에너지이며 긍정성을 주는 에너지고 그리고 약간 종교적인 기운도 있고 한 단계 뛰어내리죠. 자, 업그레이드 하는 것처럼 자, 그런 에너지를 가진 별이 그대들을 비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어느 별자리처럼 버고처럼 자 버고는 굉장히 체계적이면서 책임감이 있으면서 그리고 어떤 그 책임감이 있으면서 분석적이죠. 자 그런 별자리이기 때문에 자 그런 별자리의 어떤 형태로 살아가면 된다. 그러면 처녀자리 그대로의 모습이죠. 그대들의 모습의 그대로 해서 자 별들이 행운의 별이 그대를 비추고 있다. 이렇게 보이면 되고 자 그다음에 매드하우스 자 팔하우스가 되죠. 팔하우스는 삶의 이면의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숨겨진 돈도 이미 의미할 수 있고 그대에게 축복이 되는 돈도 의미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팔하우스가 파트너의 재산을 상징하는 하우스인데 뜻밖의 나의 파트너에 의한 어떤 부도 창출할 수 있는 어떤 하우스가 됩니다. 자 그래서 조금 기다리면 좋은 긍정적인 금전운이 된다는 뜻도 요 안에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원석은 내추럴 아게이트거든요. 이 아게이트는 자연에서 어떤 힘을 얻는 아게이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자연과 함께함으로서 힘을 얻는다. 자,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내추럴 아게이트도 제가 어떤 명확한 뜻이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내추럴 아게이트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원석이냐면 내추럴 아게이트는 집중력을 향상 시켜주고 밝고 긍정적인 사고로 변화를 주며 그리고 췌장을 깨끗이 해준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어쨌든 작은 세부 사항에 대해서도 잘 살피게 해주는 어떤 원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버고의 어떤 에너지대로 세세하게 열심히 살피면서 뭔가 집중력 있게 나아가시면 이번에 좋으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자, 그 다음에, 처녀자리 다음에 정갈자리가 되죠. 천칭자리가 되죠. 자, 천칭자리는 선택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라진다. 꼼꼼히 따져보고 움직이자. 주변의 분위기나 일시적인 감정에 움직이지 말자. 신중함이 좋은 결과를 보낼 수 있다.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 애정운은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자. 연애 초기에 감정을 살려보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자 행운의 날짜는 13일과 16일, 물건은 손수건, 그리고 장소는 전시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색상은 레드라고 합니다. 레드. 자 그러니까 물건은 손수건이라고 하네요. 자, 장소가 전시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정갈자리는 그대들의 선택에 따라서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니까 자, 선택을 이번 주에 세세하게 잘 살펴보고 하셔야 됩니다. 자, 그 천칭자리 여러분들은 자꾸만 떨어집니다. 에너지가 조금 그렇습니다. 자, 천칭자리 선입니다. 야, 그래도 태양이 이번 주에 밝게 비춰준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전쟁자리 여러분들 밝음의 에너지, 윗사람이 나를 축복해주는 에너지, 창조적인 에너지, 자, 그런 에너지가 많이 들어와 있다. 자, 그래서 좋습니다. 주동적으로 움직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뭐처럼 정갈자리처럼 정갈자리는 굉장히 조금 뭐랍니까? 이 통찰력도 굉장히 뛰어나고 거기에다가 목표를 향해서 굉장히 끈질기게 나아가는 어떤 별자리를 상징하죠. 자 그러면서 약간 성하고도 관계 깊은 어떤 별자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메타우스의 이거는 12하우스. 자 12하우스와 관계되어 있다.
그럼 이거는 약간 영적인 것과 관련이 있고, 자, 그리고 조금 답답하거나 내지는 조금 현실적인 것과 조금 거리가 멀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다음을 위해서 약간 대비하는 그런 한 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태양이 비추고 있으니까 열심히 노력을 하시게 되면 그 다음에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이번 주에는 어쨌든 뭔가 바로 결과가 나오는 주는 아니다. 천칭자리 분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에너지는 아벤추린입니다. 자, 아벤추린은 어떤 에너지를 가진 원석이 되냐면, 아벤추린 같은 경우에는 육체와 건강을 보호하며 알러지 효과가 있으며 안정감과 보호감과 쾌적함을 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아벤추리는 위로의 돌입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 주에는 약간 천칭자리 여러분들은 다음을 기약하시면서 열심히 움직이시되 편안함을 취하게 되면 이번 주에는 굉장히 긍정적일 것 같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갈자리가 되죠. 자, 정갈자리 분들은 해야 할 일과 스케줄 관리를 잘하자, 시간을 아끼면서 부지런히 움직이자, 자, 그리고 나태한 모습을 보이지 말자, 이렇게 나오죠. 부지런히 움직이자,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하던 일을 꾸준히 하자, 이렇게 나옵니다. 정갈자리 분들. 자, 그래서 조금 나태해지지 말고 철저하게 시간 관리를 하면서 뭔가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애정운은 이성과의 만남을 가지자. 아, 미루자. 이번 주 애정운이 좀 별로네요. 그리고 술 많이 마시면 안 된다고 나왔습니다. 아시겠죠? 자, 타로 카드에서도 그렇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정갈자리 분들은 이번 주에는 이성을 만나는 게 많이 안 좋고, 거기에다가 어쨌든 과음도 좀 삼가하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행운의 날짜는 12일과 16일, 물건은 썬블럭, 장소는 서점, 색상은 베이지색이라고 합니다. 자, 장소가 서점입니다. 서점. 아시겠죠? 술 먹으러 가면 안 됩니다. 서점입니다. 자, 그러면 정갈자리에 이번 주에, 자, 별은, 자, 그리고 에너지는, 자, 그리고 이거는 11하우스죠. 자, 그 다음에 원석은 유카나이트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토성처럼 사셔야 돼요. 자, 그러면 체계적으로 관리하자, 자, 그 다음에 스케줄대로 움직이자, 기다리자라는 별이 따라 붙었고, 누군데 세저테리어스처럼, 사수자리처럼 종교적이자, 대범하자, 자, 그리고 불같은 에너지를 가지자, 이렇게 나오고, 자, 그리고 11하우스는 남들과 같이 하는 것,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남들과 같이 하고, 자, 그리고 좋아하는 어떤 신념이라든지 내지는 철학적인 것,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동료와의 관계성 속에서 움직이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정갈자리, 자, 움직이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체계적일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이 우카나이트 원석조차도 어떠냐면 동료에게 신뢰를 주는 어떤 원석을 상징한다. 우카나이트조차. 자, 그러니까 동료. 자, 그리고 이것 또한 체계적이면서 활동적으로 움직이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자, 체계적으로 동료들과 함께 활동적으로, 11하우스니까, 11하우스는 개인의 하우스가 아니고 만인의 하우스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같이 움직이시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수자리죠. 자, 사수자리는 행운의 여신이 당신과 함께한다, 당신의 꿈이 현실로 이루어진다, 기회다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자, 엄청 좋죠. 애정운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라, 그리고 연인과 대화를 하자, 행운의 날짜는 12일, 14일, 물건은 선글라스, 장소는 먹자골목. 아, 먹는 게 좋다고 하는군요. 자, 색상은 바이올렛입니다. 바이올렛. 자, 그러면 사수자리 분들. 자. 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읽을 때 이거를 제가 지났어야 되는데, 미리. 자, 그 다음에. 아. 메타우스? 자, 메타우스. 그 다음에 어느 원석?
원석 처방은 뭘로 들어갈까요? 이런 다 난립니다 지금. 오늘 좀 이상합니다. 제 밑에 걸 제가 항상 빼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수 자리는 메타우스. 자, 이것도 베스타가 나오네요. 자, 엄마의 별이고, 그 다음에 여성의 별이고, 그리고 뭔가 돌봐주는 어떤 별이 떴다. 이렇게 여신입니다. 여신. 여신이 여자와 관계된 어떤 행성이 그래도 그대를 비추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거기에 토로스. 황소자리입니다. 그러면 금전과 연관성이 있다. 그대가 좋아하는 것과 연관성이 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물질적인 안락함. 사수자리가 조금 안 올리긴 한데 이번 주에는 그게 좋다고 하네요. 여성과 관계된 것, 물질적인 안락함이 있는 것, 그리고 금전과 관계된 것. 자, 그거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그거는 사우스. 가정과 관련이 있다. 우리 집과 관련이 있다. 부모님과 관련이 있다. 사우스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다? 아쿠아마린이네요. 자, 아쿠아마린은 바다의 원석이죠. 그래서 물과 관련하면 좋고, 바다와 관련하면 좋고. 자, 그러면 아쿠아마린은 앞니를 예견하는 힘을 주고 올바르고 끈기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며 해난 사고를 방지시켜준다. 자, 그래서 아쿠아마린은 물과 관련이 있고 특히 바다와 인연이 깊다. 자, 그러면 좋아하는 곳을 바닷가로 가도 좋고, 어쨌든 바다의 원석인 거니까 물과 관련해도 좋고 시원한 거 관련해도 좋고. 자, 그리고 달의 에너지와도 관련하면 좋다. 자, 만월될 때 또 그럴 때 또 좋겠죠. 어쨌든 집과 관련된 하우스다. 이번 주가 가정과 집과, 자, 그렇게 관련이 돼 있다. 이번에 사수자리 분들이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염소자리. 자, 염소 자리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성심성의껏 대하자. 그리고 못하는 사람이라고 무시하지 말자. 지금 눈앞에 사람이 어쩌면은 당신에게 큰일이 될 수 있다. 지금 뭔가 못하게 보이는데 좀 있다가 그 사람이 큰 힘이 될 수 있으니까 좀 못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염소자리 분들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체계적이면서 자신감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못한 사람들 무시할 수 있습니다. 자, 그거 아니라고 합니다. 이번 주에. 자, 날짜는 12일과 행운의 날짜, 12일과 17일. 그리고 물건은 스마트폰, 장소는 수영장, 색상은 다크레드가 좋다고 하고, 자, 연애운은 눈높이를 조금 낮추자고 나오고, 그리고 연인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자, 이렇게 나옵니다. 염소자리 분들. 자, 그래서 염소자리 분들 어떻게 해야 된다, 이번 주에? 사람을 성신성의껏 대하자. 사람은 저 이상하게 못나 보이는 사람에도 좋은 면이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카드를 또 한번 제가 뽑아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염소자리 에너지는 플루토입니다. 명왕성의 에너지. 자, 명왕성의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냐면 보스의 에너지입니다. 자, 그리고 뭐냐면 사회와 약간 반대 세력을 의미하고 불사조를 의미하죠. 자, 그래서 어떤 거냐면 회생을 의미합니다. 회생. 나 여기 살아 있어. 다시 살아 있어라는 의미가 된다. 그래서 약간 죽은 것처럼 보이고 뭔가 안 될 것 같은데 다시 되게 만드는 이번 주에 에너지가 있다. 그래서 안 될 것처럼 보이는데 뭔가 된다. 자, 뭐와 관계 있다? 황소 자리와 관계 있고 물질적인 것과 관계 있고 금전과도 이번 주에 관계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어느 하우스? 이것도 11하우스죠. 11하우스와 관련되면서 다 같이 모든 사람들과 같이 나 혼자 하는 것이 사회적인 어떤 명예 속에서 사회적인 현상 속에서 어떤 관련돼 있다. 이거는 그래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 타이거 아이가 나왔거든요. 호환석입니다. 호환석. 자, 호환석은 집중력과 승부욕과 자 그리고 뭔가 끝까지 해낼 수 있는 어떤 에너지를 주는 원석이죠. 호환석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타이거 아이는 통찰력과 집중력을 향상시켜주고 수호를 해주며 금전운과 판단력을 키워준다. 요래 나오죠. 그래서 이거 하나 딱
여러분들이 이걸 쳐다보시거나 내지는 저처럼 이렇게 팔찌를 끼시거나 하게 되면 타이거 아이는 굉장히 효과를 줄 수 있는 원석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 염소 자리들은 뭔가 회생의 에너지로 내가 좋아하는 것과 동료들과 함께 집중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에너지로 이번 주를 사시게 되면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물병자리. 물병자리들은 기죽지 말고 자신감 잃지 말자. 자,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약한 모습 보이지 말자. 울지 말자, 혼자서. 자,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은 다 하자. 아, 큰일 났습니다. 물병자리들은 사실은 하고 싶은 말은 다 하는데 또 다 하라고 나왔네요. 자, 그러니까. 근데 물병자리들은 천진함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기죽지 말고 자신감을 잃지 말자. 다른 사람들에게 약한 모습 보이지 말자. 자, 그래서 애정운은 너무 콧대 세우지 말자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연인끼리 같이 있는 시간을 늘리자. 아시겠죠? 물병자리 분들. 자, 그 다음에 행운의 날짜는 15일, 17일. 물건은 거울, 장소는 번화가, 색상은 퍼플입니다. 보라색이죠? 자, 물건이 거울이랍니다. 거울. 자, 한 번씩 거울을 쳐다보세요. 자, 자신이 거기 있겠죠? 자, 그래서 기죽지 말고 자신감을 잃지 말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행성을 제가 또 뽑아보겠습니다. 자, 동료와 같이 하라고 나옵니다. 세븐하우스이기 때문에. 자, 그래도 주피터의 에너지가 그대를 비춘다. 목성의 에너지가 성장의 에너지, 확장의 에너지. 주피터의 에너지가 그대를 비추고 있고 거기에 버고처럼 자, 체계적으로 자, 완벽주의적인 정신을 가지고 차츰차츰 자, 그리고 건강을 생각하시면서 누구와 상대방과 함께 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내 파트너와 함께 자, 그리고 소달라이트죠. 자, 소달라이트는 주는 에너지가 지성의 에너지를 상징하죠. 성의 에너지를 주는 것을 상징하는데 소달라이트는 체액을 조절하고 폐와 대장, 심장을 강화시켜주며 혈압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을 준다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소달라이트가 보면 파란색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지성적이고 냉정하고 냉정한 판단력으로 영적인 어떤 기능을 가진 돌을 상징합니다. 거기에다가 자, 이렇게 좋은 체액도 조절해주고 폐와 대장과 심장을 강화시켜주고 혈압을 낮추는데 소달라이트가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에 행운의 원석은 소달라이트가 됩니다. 그 에너지죠. 자, 그렇게 되고 자, 이번 주 어쨌든 파트너와 같이 행운이 있으면서 조금 체계적으로 행동하시면 좋을 것 같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별자리인 물병 자리가 되죠. 아, 물고기 자리가 되죠. 자, 물고기 자리는 기운 전환과 스트레스 해소가 필요한 시기자. 웬만한 일은 뒤로 미루자. 조금 쉬어야 할 것 같아요. 내키지 않는 사람이나 모임은 피하자.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일을 해보는 것도 좋다. 애정운. 아, 좋은 인상을 심어주자. 불필요한 말은 삼가하자. 행운의 날짜는 14일, 16일. 자, 물건이 복권이라고 합니다. 장소는 주점. 색상은 아이보리가 되네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 물고기 자리는 이번 주 운세는 뭡니까? 한 템포 쉬자. 한 템포 쉬어. 자, 쉬어가면서 하자. 자, 그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사람 많은 곳이 나한테는 스트레스가 엄청 쌓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조금 영적인 느낌으로 원래 물고기 자리의 느낌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넵툰이네요. 넵툰이니까 해왕성 그대 물고기 자리의 그대로 에너지에 자, 그리고 근데 이상한 양자리처럼 나옵니다. 자,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양자리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위주로 자, 그 다음에 메타우스냐 자, 고하우스네요. 자, 이렇게 연결되면 바로 영적인 게 됩니다. 자, 그래서, 원래 물고기 자리들은 약간 영적인 기운이 있죠. 그래서 조금 영적인 기운을 가지고 내 자신을 위주로, 그리고 고하우스, 종교적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자, 이 별은 레드 카넬리언이었네요. 자, 카넬리언은 뭐냐면,
화합의 화합이고 사랑이고 그리고 관계성을 좋게 만드는 어떤 돌을 상징합니다. 자, 그래서 태양의 어떤 에너지를 가진 돌이 되는데요. 자, 그래서 커넬리언 자체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편안하게 해주는 돌이거든요. 그래서 물고기 자리 분들 이번 주에 이걸 가지고 오시면 이 에너지를 일단 이렇게 가져가세요. 자, 화면을 보시면서 가져가시게 되면 좋을 것 같고, 자, 보세요. 자, 홍옥수는 이걸 홍옥수라고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따뜻한 기운을 가지고 부드럽지만 강력하게 바라는 보석이다. 자, 그래서 따뜻하고 우호적이며 자상하고 정이 많다. 그리고 삶의 경험을 풍부하게 하고 창의적으로 남을 보살피는 에너지를 가진 원석이다. 자, 그러니까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면서 이번에 레드 카넬리언의 에너지를 이렇게 받으시고 이번 주 자신을 치유하면서 조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영적이고 어떤 바다와 관계된 곳에서 계시면 잘 보내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8월 11일에서 8월 19일까지 어떤 별자리별 운세와 타로 운세를 말씀드렸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18일까지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 제가 지금 뽑아드리는 것은 어떻게 살면 좋은 에너지에 대해서 뽑아드리는 거고요. 별자리별 운세는 제가 전방TV에서도 출연해서 거기에서 뽑고 있으니까 현실적인 거를 듣고 싶으면 그거를 같이 듣게 되면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별자리의 에너지로 여러분들에게 살면 좋겠다 얘기하고 거기에 어떤 별자리별로 운세는 또 제가 여기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게 있으니까 그거를 또 같이 들으시면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제 9월이 이제 다 와가죠. 다음 주 지나고 나면 이제 9월이 되게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우리는 모두 다 별들이잖아요. 우리가 별들이기 때문에 이쯤에 지금 약간 뜨겁지만 세월이 흘러가면서 가을바람 살 불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스산한 마음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스산한 마음이 들지 않으려면 항상 삶에 대해서 우리는 열심히 대비하고 살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소중한 별들입니다. 자, 세상은 어떻습니까? 내가 없으면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하고 제가 상담하면서 하는 말인데 그대가 제일 소중하다.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없으면 세상은 없어요. 내가 엄마라도, 내가 자식이라도, 내가 남편이라도, 부인이라도 해도 내가 없으면 세상은 없습니다. 세상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자신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고 어쨌든 힘차고 건강하고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